지난 이야기. 와나나한테 깝치다가 괴식을 먹게 된 마젠. 그리고 드디어 괴식을 먹게 된 날이 찾아온다. 옆에 있던 멍청한 봉순이는 와나나가 마젠타에게 맛있는 걸 해주는 줄 알고 같이 천안을 찾아오게 되는데, 과연 그들의 운명은? 와나나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러브웨이의 공공 보너스 센 지옥의 괴식을 부탁해 와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네, 오늘 음식은 근데 무난합니다. 아, 마침 근데 내가 좀 약간 틀렸던 게, 재료를 샀어. 자, 양배추, 청경채 사고, 표고버섯 이거 사고. 근데, 와, 되게 샤브샤브 같다. 우리 끝나고 샤브샤브 먹을래? 그래서 내가 한마디 나도. 했어. 샤브샤브 먹으러 갈 필요가 없다고. 아, 맞아. 근데 나도 샀어. 오늘의 게식 주제는 샤브샤브입니다. 재료가 좀 레전드예요. 재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양배추. 와, 나 양배추 좋아해. 나도 양배추 삶은 거 좋아해. 양배추를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죠. 청경채, 청경채도 맛있는 거. 청경채 개꿀이야. 표고버섯. 표고버섯 진짜. 이거 맛있지, 이거는. 팽이버섯. 샤브샤브. 아, 맛있겠다. 네, 정상적인 재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이 메인. 오늘 국물에 들어갈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번데기. 번데기가 이제 또 국물에 그 육수를 정말 맛있게. 아니, 마트 급하게 뛰어가시던 이거 사. 자, 두 번째. 왜 싫어하시죠? 아니요. 자, 오늘의 육수를 책임져줄. 잠깐만. 아, 진짜 개봐요. 지코는 단종됐어요. 아, 그래서 비타코크를 어떻게든 구해 왔습니다. 약간 저희가 잘못했어요. 너희들은 잘하고 있어. 제 프로 프로. 아, 아니야. 잘못했어요. 아니, 잘하고 있어. 진짜 잘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슬슬 괴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아씨, 소리 뭐? 벌써 냄새 나는 것 같아. 약간 근데 달달한 냄새 살짝 나지 않아? 이거 완전하게 머리에서 난 땀 냄새. 아, 땀 버블티. 그러면 양배추를 일단 먼저 넣을게요. 그렇지 않을까? 배식. 만드실 줄 아세요? 재료로 샤브샤브는 육수에다가 넣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치? 육수를 먼저 확실히 만들어놓을게요. 아! 정상적인 거 만들어서도 배식여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야. 무슨 색이 마음에 들어? 빨간색이요. 초록색이랑 흰색. 빨간색. 녹는 거 보이세요? 녹는 거 보임? 분들? 아, 잠시만. 미역국인데? 아! 오야, 미안하다. 벌써 미안하다, 야. 가위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 육수가. 아하, 잠깐만. 아, 비린내. 한번만. 다들 근데 진짜 비린내가 좀 조심하긴 해. 응. 자,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둘 중에 한 명이 나랑 이기면 한 바퀴, 내가 이기면 두 바퀴. 나 가위바위보 잘해. 나도. 오케이, 진짜 믿어. 나 진짜 믿어. 나 승리를 봤어. 가위바위보. 이건 못 먹겠다. 이거 보여줘야 돼, 이거. 와, 아니. 와, 잠깐만. 아니. 진짜 악마다. 이거 솔직히 이거 만드니까 기분이 어때? 저희 이거 먹는 거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죠? 그렇게 한 그렇게 신경 쓸 줄 몰랐어. 내가 보기에는 이거 다 못 먹어요, 솔직히. 에바. 근데 그러면 요거는
그때 한 번씩 먹어보자. 아, 먼저 드셔주세요, 제발. 난 마지막에 먹어볼게. 아, 맛있겠다. 근데 냄새나. 잠깐만, 우리가 먹을 거야. 지금 내 얘기 한번 들어보는 건 어때? 네, 들어볼게요. 햇반, 반을 넣어준 다음. 왜냐면은 내가 지금 먹어봤는데 이건 진짜 못 먹어. 진짜로 못 먹어요. 근데 냄새 나서 저희 코너에서 냄새 안 맡겨요, 지금. 나도 햇반 한 숟갈 여기다 퍼서 먹을게. 왜냐면은 그렇다고 여기서 더 빼기에는 보는 분들에게도 뭔가 충족이 되지 않을 거야. 네, 반에 반씩 넣었어요. 근데 너는 어쩌다가 먹게 된 거야? 나 어쩌다가. 자자자자. 잠깐만. 국물 잠깐만 뭐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 다들 잘할 수 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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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겠습니다. 화이팅! 자연이 그대를 거부하리라.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나 이런 거 처음 봐. 괜찮아? 나 토 날 것 같아. 나 솔직히 선장님한테 바나나님 계식해주는 거 보고 저 정도면 괜찮겠지.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배고파서 따라왔는데. 아 진짜. 젓갈.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내가 이거 제가 먹었어. 미안해. 아이 사이좋아. 내가 데리고 와서 미안해. 괜찮아. 내가 멍청. 나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어. 내가 멍청. 네. 우리 한 번에 먹고 끝내자. 그래. 하나 둘 셋. 베이크다이 병신들아. 우리 뒤에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바람과도 같아서 본인이 또는 만드는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삶에 있어서 잊어버리기를 합니다. 예식은 이렇게 늘 만들어질 때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요. 맞아요. 제가 여자 올리는 나쁜 남자 많아. 쓰레기. 나가주고 생각하고. 아, 너무 속도적으로 끝냈나? 이게 음식이 생각보다 너무 먹기 힘들었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트리머 함부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시간 더 챙겨 먹자. 난 먹었을 때 맞아 맛 좀 보게 하자. 이거 솔직히 이거 팩이라. 아 너무 행복해 보인다. 저희한테 이걸 먹인 거예요. 이 밥은 왜 남겼냐? 야! 우리 의리 게임 할래? 바위바위보. 문 햇님 먼저 먹어. 국가를 드는데. 있네. 언니 해봐. 빨리 칭찬 5개. 5, 기,
귀엽고 깜찍하다. 동안이다. 키가 크다. 몸매가 좋다. 네. 다시 하나 남았어. 어리고 젊다. 그러면은 나는 봉순이보다 멍청하다. 삼창 해봐. 나는 봉순이보다 멍청하다. 나는 봉순이보다 멍청하다. 나는 봉순이보다 멍청하다. 나는 봉순이보다 멍청하다. 그렇구나. 야, 문제 잘해요. 진짜 언니 미안해. 괜찮아. 다시 꺼면 내가 잘못이지. 원래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는 거 아니랬어. 맞아, 흰머리 짐승이지. 저도 작가님을 증오해요. 나가 죽어. 먹고 죽어. 진짜 죽을. 뭐야? 괜찮아? 아니 근데 좀 남았어. 미안한 걸. 둘다 오늘부로 절교해. 진짜로. 뻥튀님만 24시간 절교잖아. 아니거든, 48시간이거든? 그래, 그 언니 48시간 동안 나한테 카톡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디코도 받지 마. 빨리 5초 안에 절교 취소라고 해. 5, 4, 3. 잠깐만! 이 호구야! 이 호구야! 이 호구야! 그래도 참 저는 이제 이렇게 마젠테랑 봉순이 또 최근에 놀다 왔잖아. 아무래도 좀 보양식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에 영양가 넘치는 음식들을 해줬던 건데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또 기분이 좋아요. 또 싸고 왔어. 지금 마무리 멘트하고 있었어. 저는 작가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요.